강원도 농업기술원은 22일 강원도에서 자체 육성한 신품종 대왕이호 두부 가공적성 품평회를 개최했습니다. 도농기원은 이번 품평회를 통해 두부 가공 수율, 상품성, 시장성 등의 관능 평가 및 소비자 선호도를 평가했습니다. 2002년에 개발한 대왕이호에 대해서 좀 확대하고자 저희가 이런 행사를 좀 개최했습니다. 기존에 이제 재배되고 있는 품종에 대해서 보다 장점이 많습니다. 크기라든가 수량이라든가 많아서 이 품종으로 기존에 재배되고 있는 품종들을 대체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. 대왕이호 콩은 2020년 도농기원에서 육성된 품종으로 기존 농가들이 재배하고 있는 대원콩보다 크고 색택이 밝을 뿐 아니라 수량도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. 또한 쓰러짐과 탄립의 강에 기계 수확이 용이하여 경영비 절감이 기대되며 재배 안정성이 우수한 품종입니다. 도농기원은 올해 시범적으로 원료곡 특산단지를 조성해 종자보급 및 연계산업화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. 한편 최종태 농업기술원장은 신품종이 농가소득과 연계되도록 객관적 우수성을 확보하고 대량수요처 확보, 가공업체 연계 등 유통체계를 지원하여 지역특화 품목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더 많은 돈의 뉴스와 정보를 얻기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